그냥 꿔바로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학교 가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데? 저녁에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돈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근데 이걸 왜 하는 이걸 왜 전화 조금이나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맥스텔에서 우리가 아무리 단적으로 해도 왜 하는지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그처럼 공부하는 거라면 목적으로 하는 거야. SF9의 찬이 약간 이런 아 찬이 근데 뭔가 약간 신방과 나와서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비슷한 종류의 요즘에 워라밸 좋은 거 없지 않나? 그래서 빠를 잘못 선택한 거 같아. 차라리 SM 사업 앞에 있는 약국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되게 현실적이네. 방금 집에 왔는데 오늘도 발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두 개를 마쳤고 놀랍게도 아직 네 발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섯 과목을 듣는데 여섯 과목이 다 발표가 있어요. 만약 주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는데 문화 콘텐츠 융합 전공을 고려한다. 꼭 한 두어 대 때려서 말려주세요. 한 학기에 팀플 여섯 개 너무 빡셉니다. 어쨌거나 저는 자료조사 다시 하고 이따가 저녁에 동생이랑 같이 올게요. 안녕.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어. 흔한 중학교생의 다이어트. 2번 정류 강의. 하루 종일 잤다고 집에 가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이제. 혹시 스트라다 중독이신가요? 절대 아닌데요. 근데 어제도 스트라다 가서 찍었는데. 떡볶이 짭짭이야. 너의 젓가락 나의 젓가락. 짝이 안 맞아요. 그냥 아야 포크 있어. 어 맞다. 잘 먹겠습니다. 이스는 내가 길이 없으니까 못 드리네. 그러면서 이쁜 사람 이런 사람 상관없이 맛있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사먹던 그 맛이다. 네, 오늘 내 화요일 일정은 저녁 일정은 픽스야. 나랑 조윤이 형이랑 노는 거. 헬로 달콤. 뭐가 좋지? 혜지야 내 말 들어줘. 흑임자 인절미 먹을까? 황치즈 먹을까? 흑임자 인절미 먹을래.
뭐지? 나한테 왜 물어봐? 짜잔! 먹어봐, 먹어봐. 말차 향이 나요. 괜찮다. 응. 파롱. 마카롱 치고 그렇게 달지 않은 거야. 괜찮네, 여기. 이게 다 마카롱에 한 눈이 팔려서 그런 것이죠. 근데 맛있어. 안에 떡도 들었어. 떡 들었다고? 응. 먹어볼라니 떡? 색감이 예뻐. 무서워해? 응. 아, 좋겠다. 나 체만 무서워해. 여기서 한강 어떻게 내려가?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 한강대교 가다 보면 내려가는 데가 있어. 중간. 한강공원. 우와. 뭐 뭐야? 저거 좀 좋아 보인다. 근데 비싸네. 재밌지 재밌지. 무서워서 못 내려가요.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내려. 내려갈까? 내가 너 쳐볼게. 응, 이게 아닌데. 하나, 둘, 셋, 뛰어! 이건 네이버에서 보여줘야겠다, 좋다. 아, 이거 보는 게. 아, 그래? 축제 바이브. 축제 바이브. 와, 야, 희훈아. 야, 제발! 언니 저는 저 옆에 눈알 사탕 사주세요. 나 이럴 때만 언니라 그래. 얼마인가요? 저희 3,000원이요. 쏠릴 거예요. 그런 색소 맛이 나죠. 눈알 젤리부터 먹어주시면 안 돼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맛이에요? 아이셔 같은 거 들어있어요. 먹어볼래? 눈알 젤리. 상당히 징그럽고 귀엽게 생긴 편인데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는다. 해주세요. 아, 안에서 물 같은 거 떠졌어. 그 눈알이야, 눈알.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새콤달콤해. 맛있다. 야, 혹시, 우리 저 블루베리 찍어 먹자. 혹시 있잖아, 맛이 없어서 맛있는 척을 해야 돼? 우리 이거 찍어 먹자. 찍어. 빨리 먹어. 나 먹었잖아. 빨리 먹어. 어때요? 미각을 뺏겼습니까? 페인트 맛이에요. 페인트 맛. 야, 너네 귀엽다. 너네 귀여워. 아, 예뻐. 귀여워.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어. 와,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진짜 잘 나온다. 그치, 사람 잘 나오지. 오. 날씨 전전? 안녕. 저걸 찾아보는구나. 그니까. 나는 그 중앙대학교 치면은 어린애들이 와서 볼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우와, 기다란 것도 자랐네. 예쁘다. 아, 5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야.
버섯이랑 야채 먹니? 저는 좋아해요. 약간 배추 같은 거. 20이랑 디플 해야 돼요. 20만 원? 지금 다니는데 19. 너 언제 복학하는데? 내년 1학기하고 2학기 때 복학. 아, 내년 1학기에 전학하고? 아, 그럼 심지어 20인데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꿔바로우가 맛있다고 하더라. 맞아. 그래서 내가 선임한테 내 카드랑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카드랑 비밀번호를? 카드를 주면서 이게 사내방지를 봤는데 뭐냐 잔액이 없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서울집이 있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안에서 단계 픽스밖에 없으니까. 고구마 치즈 있고 오레오 치즈 있고 진한 치즈, 더블 치즈 있어. 맞네 치즈가. 더블 치즈 어때요? 너무 좋은 생각이야.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난 그런 거 같아. 약간 이게 그 영한 오빠가 해준 얘긴데 자기는 셀럽이 나 빨대 너무 긴 거 챙겼구나. 자기는 셀럽이 되면 무조건 편집자를 따로 둘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막 카메라 앞에 얼굴 들이대고 이러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 과 애들은 카메라 들고 있잖아? 그럼 일단 얼굴이 이렇게 내려. 그 다음 손을 흔들어. 이런 데 숨겨놓고 그랬을 거야. 맞아. 왜냐? 아, 그래서 그런데 좀. 왜 그런 민망한 표정을 했지? 손이라도 흔들어줘. 어, 나 갈게.